그랬더니 넌 대체로 머리로 사고를 치는구나. 널 어쩌면 좋으냐? 지금 저 때렸어? 때리긴 누가? 어? 입술이 떨리는 것은 분명 거짓을 말할 텐데. 입가에 침이나 닦아라. 방가의 교수가 된다는 내가 꼴이 그게 뭐냐? 어딜 도망가시오? 수업 다시 맡아주십시오. 도메파에게 못 들었느냐? 지금 밀린 호사가 좋기 세 개가 넘는다. 보고 싶단 말입니다. 갑자기 생긴 내 마음이니 내가 알아서 간수하겠소. 그러니 도망만 가지 마시오. 제발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만 있으시오.